빠방하이 빠키 채널 대표 인기 시리즈 아따맘마 속 일본 음식 문화. 아따맘마에도 신기한 게 참 많이 나왔습니다. 나토 피자 토스트, 물에 말아먹는 쌀 과자, 엄마의 실패한 음식대. 와, 아직 재미있는 일본 음식 문화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탑5 3탄 시작하겠습니다. 동동이가 가장 좋아하는 급식시간, 육즙 터지는 고기환자, 시원한 도토리국수, 채소 듬뿍 고기나베, 고급 팔부채까지. 크, 일본 급식 역시나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특이점 하나,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눈치채셨나요? 네, 일본의 급식은 식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트레이 위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을 따로 담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밥그릇이나 국그릇 등의 식기를 손에 들고 먹는 문화 때문. 짱구도 그렇고 아따맘마도 그렇고 다들 밥그릇을 들고 먹죠. 식판을 들고 먹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왜 들고 먹을까? 여기에는 여러 썰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식기들은 목기, 칠기 그릇인 오안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오안 식기들은 워낙 가벼워서 손에 들고 식사를 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젓가락 위주로 식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밥과 국을 덜 흘리기 위해 가벼운 소재로 그릇을 만들어 손에 들고 먹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또 한 가지 썰은 옛날부터 다다미 위에 앉는 습관 때문이라는 썰입니다. 상에서 먹으면 음식과 입사의 거리가 있어 먹기에 어려움을 겪었던지라 접시 등의 식기를 들고 먹는 풍습이 생겨난 거죠. 이후 일본 특유의 식사 문화는 학교 급식판에도 영향을 끼쳐 밥그릇, 국그릇이 분리되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특이점이라면 일본 급식에는 의외로 밥 대신 빵이 많이 나옵니다. 동동이만 봐도 그렇죠. 식빵에 핫도그빵, 모닝빵, 베이글. 아무리 그래도 두부 된장국에 빵은 좀. 실제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죠.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원하는 밀가루와 탈집 온유가 넘쳐났던 일본,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밀가루 처분에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급식 메뉴에 빵을 마구잡이로 넣습니다. 튀김빵과 쿠페빵, 식빵, 그리고 탈집 온유가 급식의 단골 메뉴가 됐죠. 또한 국민들에게 아침에 빵을 먹도록 캠페인을 펼치는데요, 자연스럽게 일본의 빵 문화는 현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짱구도 그렇고 아따맘마도 그렇고 아침만 되면 밥보다는 토스트를 많이 먹잖아요. 이게 다 이유 때문이라고. 마지막 특이점은 고등학생인 아리는 도시락을 손수 싸들고 다닌다는 거. 다방고등어 도시락, 미트볼 꼬치 도시락, 삶은 계란 도시락 등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만 주구장창 먹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평범한 전일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 급식의 경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초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 일부러 급식을 보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리처럼 매점에서 간식으로 때우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역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네요. 뭐든지 야무지게 잘 먹는 이 가족, 건져 먹는 냉국수, 뜨끈한 떡국, 손맛 가득 연근 채소볶음, 맨날 먹어도 맛있는 어묵, 치킨, 가라아케 등 먹는 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자 먹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퍼로니 토핑이 가득한 피자부터 과즙와 온갖 채소가 듬뿍 들어간 콤비네이션 피자까지 늘어나는 치즈를 놓치지 않겠다는 엄청난 의지. 와! 뭐 아따맘마에서는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요, 사실 일본의 피자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게 함정입니다. 우선 가성비가 최악. 일본의 3대 피자 체인점인 도미노 피자, 피자어, 피자라의 평균 가격이 L사이즈는 무려 3,000엔, 한화로 26,000원이 넘는다는 점. 비싼 건 무려 4,000엔, 한화로 35,000원이 넘어가기도 하니 말 다 했죠. 그렇다고 맛이 좋으냐? 토핑 2배야 그나마 먹을만한 것 같다. 사이즈도 작은데 가격도 너무 비싸다. 일본인들도 피자를 그다지 즐겨 먹지 않는다는. 그래도 한번 파기 시작하면 뇌절의 천국 일본답게 이색 피자들이 넘쳐납니다. 먼저 나또 피자, 치즈와 나또 또의 좋아라.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요, 생각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동동이도 나또 피자 토스트를 만들어 먹기도 했잖아요. 느끼할 만하면 고소한 게 꽤나 괜찮다고. 둘, 명란 피자. 명란 처돌이 일본인들, 명란 파스타, 명란 덮밥, 명란 우동, 명란 계란말이 등 온갖 음식에 명란을 넣어 먹는데요, 피자라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짜자잔, 이 비주얼 좀 보세요. 고소하고 단짠단짠한 맛의 조화가 꽤나 훌륭하다고. 셋, 라멘 피자. 일본인들의 소울푸드 라멘과 피자의 콜라보로 화제가 되었던 피자헛의 천하일품 라멘 피자. 정통 라멘의 소스와 특제 차슈, 다진파, 모짜렐라 치즈의 만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은근 먹을만하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차슈 피자, 데리야끼 피자, 스시 피자 등 온갖 마개주 피자가 넘쳐납니다. 라멘 피자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아빠의 술 먹방 에피소드, 병맥주, 파케, 와인 등 온갖 종류의 술 먹방을 보여주죠. 혼자서도 마시고, 저녁 식사 때도 마시고, 여행가서도 마시고, 쉴 때도 빠지지 않고 마십니다. 안주는 또 얼마나 야무지게 먹게요. 신선한 회부터 달콤한 당고, 각종 꼬치류, 가라아게까지. 먹자랄 아리아빠, 퇴근 후 홈맥 땡기게 하죠. 여기에도 특유의 일본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문화는 이자카야 문화. 퇴근 시간만 되면 바로 향하는 이곳 이자카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자카야가 있긴 하지만요, 일본의 이자카야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느낌 또 이런 느낌. 일본에는 20, 30년 이상 된 가게는 기본이고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일본의 이자카야 하면 플레이트에 안주를 여러 번 시켜먹는 게 특징. 취하도록 잔뜩 마신다기보다는 혼술이나 진들과 가볍게 한잔하는 바의 느낌이 강합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면 물수건과 함께 작은 그릇 요리 오토시가 내어지는데요. 오토시란 기본으로 제일 먼저 내주는 술안주로 고급 호텔에서 내어주는 웰컴푸드와 개념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기본 무료 제공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료라는. 일본의 이자카야 하면 또 심야 식당 아니겠습니까? 대개 17, 18시부터 23시까지만 영업하는 이자카야들과는 달리 다음날 아침까지 영업하는 게 대부분. 20, 30년도 훌쩍 넘긴 로컬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손님들과 사장님의 사이는 친밀한 수준을 넘어 가족 같은 느낌이며 아래아빠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주도 다양하기보다는 손님의 니즈에 맞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동동이가 즉석에서 만들어주던 음식들, 알고 보면 현실 고증 제대로였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 일본 미디어에서는 단골 손님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심야 식당의 클리셰라는. 여담으로 비교적 최근에는 1인당 1000엔 내외로 마실 수 있는 곳인 센베로가 유행입니다. 센베로란 1000엔을 뜻하는 센과 본드레반드레 체한 모습의 베로베로를 마게조 시킨 신조어죠. 회사원이나 젊은이들에게는 가성비쩌는 핫플레이스라는. 일본같이 혼술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좋은 것 같네요. 아따맘 맛송 레전드 먹방 에피소드, 엄마 전철역 국수편. 전철에 오기까지 15분 남짓한 시간. 엄마는 쇼핑을 잔뜩 하고 와서 그런지 피곤에 쩔어있는 모습이죠. 그 순간 코끝을 강타하는 맛있는 냄새, 바로 전철역에 위치한 국수집이었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담비 엄마를 만나고 속전속결로 음식을 주문합니다. 노릇노릇한 튀김에 뜨끈한 메밀국수라니, 맛없을 수 없는 이 조합 좀 보세요. 신나게 먹는 걸로 마무리.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도 저기도 좌석 없이 모두 서서 음식을 먹는 모습. 어묵같이 간단한 간식도 아니고 국수를 서서 먹는다니 이상하다 싶지만요, 노노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일본에는 전철 기다리는 동안 간편하게 식사를 때울 수 있는 타치구이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죠. 타치구이란 한자 그대로 서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포장마차에 가면 서서 먹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지만요, 그건 길거리 어묵이나 떡볶이 순대 정도의 간단한 간식일 뿐. 일본은 서서 먹는 스탠딩 스시바, 우오가시 니오니치, 서서 마시는 이자카야 술집 타치노미 등 다양한 스타일의 서서 먹는 가게가 있죠. 그렇다면 왜 굳이 서서 먹을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서서 먹는 대신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타치구이 식당은 좌석과 테이블이 필요가 없는 카운터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의 절감과 인건비 절약이 가능해지고 회전율도 높아서 가격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장마차처럼 저렴하게 한 끼 때우기 딱 좋은 장소인 거죠. 타치구이 음식점의 시작은 에도 시대. 당시 거리에는 각기각색의 많은 상인들이 장사진을 펼쳐 여유롭게 식사는커녕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대량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마차 야타이가 등장. 주로 길거리에서 스시, 튀김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때 자연스럽게 음식을 서서 먹기 시작하면서 파생된 문화가 바로 타치구이입니다. 수많은 타치구이 중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건 소바. 특히 역사 안에 위치한 소바 우동 전문점은 아재들의 상징이라고. 물론 이런 이미지 때문인지 혼밥 레벨은 상당합니다. 세상 뻔뻔한 아따맘마도 혼자 먹기 꺼려했는데 일본의 혼밥 레벨 관련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근두근 밸런타인데이 첫날, 송이는 짝사랑하는 동동이를 위해 동동이 마스코트 인형과 초콜릿을 준비했지만 만약 거절이라도 당한다면 후폭풍이 세게 올 이너게임.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큰맘 먹고 초콜릿을 건네주기로 결정. 무슨 이마저도 같은 반 아이들에게 치이는 바람에 기회를 놓칩니다. 시간이 흘러 방과 후 진짜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그마저도 실패하죠. 한 달 뒤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 또 김칫국부터 마시는 우리의 송이. 과연 동동이가 나에게 화이트데이 선물을 건네줄까? 뭔가
상상에 빠져 김칫국을 한 사발 드링킹하는데요. 많이 쳐다도 보고 텔레파시도 보내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이걸 알아줄 리가 있냐고요. 뭐 마지막엔 운 좋게 동동이가 가져온 화이트데이 선물용 쿠키를 나눠 먹었지만 어째 더 처량해 보이는 송이의 모습으로 마무리. 이 에피소드 솔직히 공감되는 사람 손.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나눕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이날을 계기로 커플로 발전하기도 하죠.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초콜릿을 주는 상대에 따라 초콜릿의 명칭이 달라진다는 것. 먼저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선물하는 초콜릿인 홈메이드 초코, 남성이 여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갸쿠 초코, 내돈내산 고생한 나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지분 초코, 가족에게 주는 초콜릿인 화미 초코, 아따맘마에 나왔던 것처럼 반 친구들 사이에서 초콜릿을 교환하는 호모 초코.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주고받는 문화가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문화는 길이 초코. 뜻 그대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스트 밸런타인데이니까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남성에게 의리로 건네는 초콜릿인데요. 길이 초코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두 배로 보답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때문에 화이트데이 날에 두 배의 값어치가 되는 선물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밸런타인데이도 난리이지만 화이트데이도 스트레스라는. 빠방이들은 화이트데이를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셨나요? 밸런타인데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본의 사탕 제조협회에서 만든 상술의 날입니다. 사실상 화이트데이 챙기는 건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다고. 밸런타인데이도 원래는 남녀가 주고받는 날인데 밸런타인데이 남자, 화이트데이 여자, 상술 때문에 이렇게 나뉜 거죠. 화이트데이가 일본에서 만든 거라니 놀랍네요.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일본 음식 문화. 오늘도 역시나 우동이 땡깁니다. 마무리. 아직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오리발?